앵콜이 없어요, 여러분. 왜 앵콜 생각을 못했을까요, 우리? 그러게요. 저희는 다섯 명 오실 줄 알았잖아요. 네, 사실. 아, 맞죠. 네. 다섯 명밖에 안 오셔도 앵콜을 하면 좋지만 이상하니 마치 앵콜을 생각 못했네요. 그럼 앵콜로 혹시 정열이 형 아이디어요? 앵콜 아이디어? 제가 한 권유 드려도 될까요? 뭐요? 반편지. 제가 형 공연 보러 갔었을 때. 아 저, 예. 저도. 예. 아 혹시 커버한 적 있죠? 저도 커버를 했던 적이 있어요. 있구나. 아니 마침 나도 기타를 칠 수가 있어요. 나 반편지를 내가 어떻게 쳤지? 와 코드가 다 기억이 나.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? 그냥 해볼까요? 그럼 연습한 것처럼 보이진 이름? 않겠죠? 네네. 아이. 형님이 소개해 주세요. 네. 반편지 준비돼 있었고요. 오늘. 그래도 뭐 짧은 만남이지만 또 기다리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, 오늘 반가웠습니다. 방송 되면 또 시청도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반편지 들려드리면서 저희 10cm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꼭 이 버스킹이 여러분들께 선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밤 그날에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게요. 사랑한다는 말에 나 우리의 절인 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나를 다 꺼내어줄 수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?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또 그리워 이 밤 그날에 반딧불을 당신의 창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